정말 내조의 여왕 정임 씨. 또 뭔가를 남편을 위해 준다. 그러니까. 석화죠, 석화. 엄마. 뭐 준비해요? 오늘은 아빠가 그냥 짜증내는 게 아니었어. 왜? 좀 막내가 어떻게 저렇게 애교가 있을까, 남자가. 아빠가 지금 갱년기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심하대서 빨리 고쳐야지. 고쳐야지. 나아질 수 있게.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또 하는 거야? 그것도 있잖아. 근데 자꾸 이런 거를 좋은 걸 해주면 더 습관이 나빠질 거야. 아니, 이건 병이래잖아. 고쳐야 돼. 역시 하철이는 항상 엄마 편이야. 아니, 너무 호화 생활을 즐기게 해주잖아, 병이 나타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둘이 같이 사는 건데, 결혼하는 건데. 그치, 그건 맞지. 그건 그럼 맞지. 내가 특히 이런 굴을 정말 좋아해요. 석화. 우리 엄마 얼굴. 어여쁜 우리 엄마 얼굴을 좋아한다. 우리 아들이 굴을 좋아하는구나. 얼굴, 엄마 얼굴. 어떻게 저런 주옥 같은 멘트를 아들이 엄마한테 할까? 화철인 진짜. 굴이 그렇게 좋댄다, 남자한테. 응? 이건 뭐야, 산딸기야? 냄새. 그거 진짜 이 겨울에 구하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그게... 이런 거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아니, 너는 아직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큰일 나. 희망이야, 엄마. 너 먹으면은 우리 집 화장실 저기 변기 공사해야 될지도 몰라. 그 정도야? 저게?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웃는 얼굴. 왔어요? 네. 오셨어요, 아빠? 힘들었어요? 어우, 멋있다. 어우, 잘생겼어. 아, 눈부셔. 아, 잘생겼어. 아, 색깔이 다른데? 야, 오늘 왜 그래? 오늘 좀 잘생겼어. 분위기 좀 맞춰주는데? 여보, 오늘 내가 하체 운동 했거든? 응, 살아있더나. 요, 두꺼워. 야. 자, 어때? 뭔가 좀 살아있지? 블룩하네. 나 데이 나갈까? 이 차례? 야, 어떤데? 아우, 진짜. 나와, 여보. 나와, 여보. 괜찮아? 네, 좋아. 야, 기분 좋네. 아, 배고파, 여보. 네, 맛있는 뭐야, 거. 오늘 뭐 하는데? 네, 여보를 위한. 근데 오늘은 좀, 난 스테이크가 땡기는데, 오늘. 스테이크요? 아니, 오늘 운동했을 때 저 갱년기를 고칠 수 있는. 아니, 그거 좀 구워봐, 고기 같은 거 있어?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다른 메뉴 찾으면 약간 김빠지죠. 엄마, 고기 없어요. 귀찮은데 손 시리는데 이 겨울에 다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 좀 인진해 주면 아니, 난 뭐 고기가 좀 괜찮겠지 않아? 절대 굽히지 않으셔. 고기 좋아하잖아. 아니, 나는 오늘 굴이 더 땡기는데. 요거 봐라. 또 기분이. 원래 고기보다 굴이 더 좋아하는데. 역시 현장이니까. 이상하네. 슬슬 뭐 또 올라오네. 어떡해. 표정이. 저건 진짜 나 아닌 것 같은데, 운동이야. 네, 나와. 갑자기 누워버려. 들어오시. 내가 앉으시잖아요. 먼저 앉으시. 저로 가. 하나, 둘. 아, 진짜. 다 있어. 엄마, 일하는 김에 엄마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 갑자기 또 우울해. 놀랄 일 없나? 정말. 너무 기분 좋게 들어온 게 단 몇 분 전이었는데. 어렸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거지. 어렸을 때 돌아가. 징징거려. 백화점에서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땅바닥에 구르겠어. 지금 봐봐, 비슷하잖아, 그때. 아유, 어지러니.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쩐 일을 또 전화까지 다 주시고, 형님.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전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형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릴 게 있어서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형님, 갱년기 검사 받아보셨어요? 갱년기? 네네. 잊고 살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형님도 오셨어요? 아, 그러지. 좀 기준치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호르몬이. 4 정도 나온 것 같은데. 4요? 형님이 좀 저보다 나으시네요. 혹시 형수님한테 이렇게 짜증도 내고 막 이러세요? 혹시 집에서? 나 항상 짜증나는데, 진짜. 외로운 느낌? 외롭다고요? 외톨이 된 기분. 이야, 형님 제대로 오셨네. 저랑 좀 증상이 비슷하네요. 우리 또 술 한잔 하면서 갱년기를 한번 부셔내죠. 한번 모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가지고 술 한잔 하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야, 예. 갱년기 이겨내라. 아, 알겠습니다. 형님도 화이팅 하세요. 네. 그래도 선배가 좀 다르다. 그냥 오늘만 사시네, 보니까, 오늘만.